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균이면 워루니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로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서 약 500평 정도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오음산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 있고요. 이제 토지 바로 옆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오음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물고기, 뭐 다슬기 요렇게도 있고 이제 그 돌멩이 갖다 조금 막으면 여름에는 이제 간단하게 물놀이 할수 있는 이제 웅덩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기 전화 전조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건너편에 바로 이제 버스 종점이 있어가지고 버스도 다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어가지고 지금 명아주가 사람 키만큼 올라와 있고 여기는 이제 콩을 일부 심었고 왼쪽에는 지금 이제 옥수수를 심었고요. 앞쪽으로는 보시면 이제 고구마도 심었고 고추도 심었고요. 참외, 가지, 토마토 이렇게 이제 골고루 농사를 짓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성토를 해가지고 토질은 보시면 이제 마사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이제 4m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산 쪽으로는 이제 석축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들어오는 길은 이제 이 길을 사용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차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요. 홍천 시내에서 약한 10분 정도 전후 거리고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정도 전후 거리고요. 용도로는 전원주택지, 주말주택지, 귀촌주택지 이렇게 집한채 짓고서 전원 생활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망이 좋다 보니까 남향으로 해서 해가 하루 종일 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집터로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까지 보시면 이렇게 시멘트 포장 들어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비포장 도로를 통해서 토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뭐 혐오 시설은 하나도 없고요. 외지인들 전원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건너편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외지인들이 동네 원주민보다는 더 많이 사는 이제 그런 시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음산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가지고 해가 하루 종일 들고 집을 지어도 전망이 확 트인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